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공병호의 시사대담에는 강철한 TV의 강철한 대표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 시간이 흘렀네요. 오신 지가. 예, 그렇습니다. 예. 아, 요즘에 그 북한에 뭐 그렇게 그냥, 아, 정말 참 너무 그냥 급격하게 그렇게 예. 행동을 해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당황스럽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대통령 자신도 뭐 이 지경까지 올지를 몰랐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어떻습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그런 변화가 급격하게? 그 사실 이게 그 이 참사가 일어난 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김여정이가 확실하게 손을 굽고 노하고는 안 하겠다. 이렇게 몇 번 밝혔는데 계속 약간 찐득이 같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김여정이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폭발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예. 강철한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모니터링 계속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낀 게 그렇게 완전히 이해하고 안 하겠다. 예. 그렇게 그냥 발표를 했는데.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옥류관. 뜨거버리시죠. 예. 예. 옥류관 주방장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가지고. 예. 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냉면을 처먹는다는 말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제 통전부라고 하는 그 이 대남부서하고 김여정이하고 이 옥류관 주방장을 내세워가지고 왜 냉면을 처먹는다는 얘기를 했냐. 그 의도를 국정원이 파악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런 말이 있겠지만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든다는 말이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보죠.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그거는 우리도 그런 말을 하죠. 있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먹는 거를 처먹는다고 건드린 거는 너는 개보다 못한 놈이다. 이걸 깔고 간 겁니다. 완전히. 아. 이게 그냥 그 옥류관 주방장이 나와가지고 냉면을 처먹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까지는 나는 못 잡았네. 이거는 북한식으로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 당신은 개만도 못하다. 이걸 딱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나왔을 때 지금 9.25에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 게 뭐냐면 특사를 지금 서훈 뭐 국정원장이나 누구를 파견해가지고 빨리 만나자.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또 김일성이가 또 까발렸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북 라인들이 무능하고 북한이 하고자 하는 그 우도를 전혀 파악하지도 않고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개망신은 자초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그렇게 거의 예. 그냥 전륜이다, 그죠? 예. 전륜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습니까? 저는 이제 그, 물론 이제 김정은 정권의 근본적인 책임은 있는데요. 김정은하고 김여정이가 그 화내는 이유는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그게 왜냐하면 그, 김정은 정권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없죠. 이걸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하고 협상할 때, 자, 그러면 너네 핵 포기하는 건 우리 관심 없다. 이걸 인정한 거죠. 김정은이한테. 다만, 트럼프란 사람을 속여가지고, 너네 그, 소위 그, 유엔 제재를 풀어줄게. 응? 밀약을 했다고 보죠. 그렇죠. 예. 실제로. 약속을 했다고 보죠. 예. 작년 초부터 저기 심양에서 북한 쪽 애들하고 남쪽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조항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안전부도 그걸 대 주시를 했고요. 얘들 뭐 하냐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논의 한 내용이 뭐냐면, 트럼프를 속이는데 남북이 합동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유엔 제재가 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를 풀어주는 거니까 유엔 제재만 풀리게 되면 우리가 대대적으로 북한의 개성공단, 금강산 다 밀어주겠다. 이건 김정은이가 땡큐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핵 문제 푸는 데 관심 없고 그냥 트럼프를 속이는데 관심 있으니까. 그게 바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완전 세상에 날조된 거짓말이죠. 한반도 비핵화를 김정은이가 인정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일 뿐입니다. 그냥 김정은이는 그게 그냥 수긍해진 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통해서 이제 유엔사가 철수가 되고 더 나가서 미군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주겠다. 작년 말에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종전협정까지 가겠다고 막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건 김정은이하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러면 자, 경제 문제 해결되고 또 종전 문제를 통해서 미군이 나가게 되면 이건 북한한테는 완전히 마지막 기회인 거죠. 남쪽을 완전히 공략할 수 있는. 자, 이 요구에, 이런 그 도움에 마다할 김정은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노이에 가가지고 그 트럼프가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서로 짠 이 보따리는 다 뒤집어 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이건 아니고
그냥 너네가 진짜 핵을 포기할래 안 할래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벙 뜬 거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도 나름대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노력에 성의를 보였어요. 자 평양으로 불렀지 않습니까? 불러가지고 자 10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시켰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이제 그 북한의 보위부가 그 내막을 쭉 조사해 보니까 10만 군중의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 쏠렸어요 완전히. 그건 왜냐하면 처음으로 그런 연설을 했었고 그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 연설 내용은 우리가 보면 형편없지만 북한 사람들이 외부의 정보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듣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되게 멋있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무슨 말을 했냐면 남과 북이 왜 싸워야 되냐. 우리는 안 싸우겠다. 김정은 위원장은 나하고 약속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는 북한의 무장해제를 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북한 사람들은 우리의 적대국인 남조선 괴뢰의 수괴가 와가지고 아, 안 싸우겠다고 하는데 아니 김정은이 너는 왜 자꾸 싸우겠다고 이렇게 나 어리다가 못 살겠구냐. 그 10만 명이 알게 되었구나. 예, 10만 명이면 이미 다 아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북한의 김정은 정권 통제가 안 돼요. 이거. 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그 평양 공연단 아니 서울 공연단을 끌고 가가지고 그 1만 명의 그 정주영 체육관에서 그걸 다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실수로 나왔어요 그때 악수하러. 그러면 이제 북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김정은이가 인정한 거니까 우리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 날에 완전히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양의 민심이 막 일어난 거죠. 왜냐면 본 사람 눈만 사람 눈인 거 우리는 동태 누가 아니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났죠. 이걸 수습하느라고 북한이 무진장 혼났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위험을 감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다 해줬어요. 해줬는데 이제 좀 보니까 자 트럼프 이거 속았죠. 그리고 종전협정 속았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미국이 오케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막판에, 자, 경제 문제가 너무 급해요, 지금. 그래서 개성공단하고 금강산을 너네가 미국하고 좀 싸워가지고 좀 도와달라. 이게 마지막 김정은의 부탁이었어요.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미치지 않고서는 이걸 할 수 없죠. 미국이 오케이 해줘야지 하는 거죠. 이거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김정은이 뭐라 했냐면 작년 가을에 금강산에 가가지고 남측의 너절사한 시설에 대해서 막 행패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안 하니까 우리는 끝내겠다 완전히. 그 순간에 이제는 문재인하고 완전히 끝낸다는 걸 선포를 한 겁니다 그때 이미. 그러니까 저 금강산에서 협박할 때. 그렇죠. 그렇게 보셨구나. 예, 그때 이미 끝난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그 요즘에 저 또 끝내는 그 김정은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그 유엔 제재를 풀 수 있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하나 카드를 줬어요. 중국인 관광객을 100만 명을 용간 보내주겠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부랴부랴 그 양독 온천을 하나 자기 지었어요. 이거 개인 돈을 털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원종지구 남쪽 자산 다 허물어버리고 거기다 지어놓고 이제 갈마지구를 완성을 하고 있죠. 그리고 평양 남포 양독 이게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돈 받을 준비를 다 했다는 것은 남한하고는 다 끝내겠다는 얘기죠 이제는. 다 헐어버렸어요. 그렇게 연결되구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성공단인데 그 개성공단이 이제 방치돼 있고 북한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성공단 남측이 할 우지가 없는 게 아니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걷어치우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설비 다 뜯어가지고 해당 기관에 다 맡겨가지고 내수 수출 다 같이 북한이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네도 손해 보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걸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 남측이 딴 얘기하고 있으니까 김정은이가 이제 빡칠 때 빡친 거죠. 그래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해는 돼요. 자기 나름대로 그건 있는데.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 놓은 이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 강철한 대표님 말씀 들으면은 예. 이제 항상 중요한 게 그 김정은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제일 나쁜 놈이긴 하지만 김정은이를 속인 건 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 김정은이가 핵무기 포기할 의사도 없고 인권 문제 개선할 우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 북한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이거를 트럼프한테 갖다 주고 시진핑 갖다 주고 이 쇼한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건 인간적인 측면입니다. 북한의 보위부라는 데서 사람을 잡아다가 고문합니다. 이렇게 고문할 때 이 보위부 요원들은 이 사람이 뭐 충성심이 있냐 없냐 이게 아니고 그 인간 자체가 됐냐 안 됐냐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문해가지고 조금만 했는데 다 불어버리고 막 나무 잡는 애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도주입니다 이거를. 그런데 끝까지 버티면서 안 부른 애들은요 나중에 다 이 사람을 써요. 자기네 축군으로. 이런 겁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자 서방 세계에서 그 북한의 서방 세계를 활용할 때 제일 중요한 전략이 뭐냐면 인질 전략입니다. 인질 전략. 그래서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유럽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거 준비를 합니다. 협상 카드를 쓰려고. 그래서 김정은 정권이 남한하고 협상하려고 다섯 명의 남한인들을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평양 감옥에 좀 있습니다. 이건 남한하고 협상할 때 쓰려고 했는데 자 트럼프는 정상회담 하기 전에 처음에 뭐 했냐면 전화해가지고 세 사람 빨리 보내라. 해가지고 다 돌려 보냈습니다. 자 캐나다의 이명수 목사 다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남쪽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게 인질에. 자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야 이건 완전 쓰레기냐 이거. 그렇잖아요. 여기는 북한도 아니고 남쪽 남한이고 남한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국가가 하듯이 인질을 달라고 해야 자기네도 뭐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예 관심 없으니까 이 전략은 먹히지가 않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계산했던 게 완전히 안 통한 거네. 안 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이거는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놈들이다. 지 생각 안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지만 더 나쁜 놈이다 이거 보는 거죠. 자기 국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건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예. 단순히 실용적인 것이 아니고 예. 김정은과 그냥 문재인 사이에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완전히 그냥 인간적인 배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론 내리는 거네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완전히 이제 사람 상대 안 하겠다 이제 그런 측면이 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김정은이는 달란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어선으로 탈북한 두 사람이 지금 목숨 걸고 왔는데 응? 얘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보내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 때려 부셔가지고 묶어가지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쓰레기를 안 보겠습니까? 이거 아, 거꾸로 생각해서 자기도 쓰레기지 뭐 훨씬 더 큰 쓰레기를 보겠네. 그렇죠. 예? 거꾸로 생각해서 한번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예, 북한에게 만약에 우리 달라고 했는데 얘들 문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을 국가를 안 보는 거죠. 저것들은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말종이 아닌가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보기에 자, 자국민의 보호 의지가 없죠. 그리고 6.25 온 사람도 보낸다는 것은 나라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나라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비굴함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김정은이가 인간적으로 짜증이 난 겁니다. 이게. 이거는 그냥 개무시 그냥 싹 해버리라. 개무시라, 개무시.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옥류관 주방장을 내보내가지고 처먹냐.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까지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사 보내겠다. 이거 완전히 정말 이거는 구제 불능에 익혀본 겁니다. 이거는 예? 알고 했으면 뭐 그나마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일에 옥류관 주방장이 그렇게 아주 심한 이야기를 하는 거를 깊은 뜻을 못 알아차릴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청와대에 그 이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 모여 앉은 그 원로들 보니까 있잖아요. 뭐 정세현 씨라든지 뭐 임동훈 씨라든지 전부 다 하나같이 정신 나간 사람들만 모아놨어요. 거기다가 그렇잖아요. 거기에 어디 북한을 제대로 보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전부 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의견을 듣는다고 하니까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보수든 진보든 실력자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들어야 그 실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지 그게 진정한 주군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딱 불러놓고 그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또 한 번의 재앙을 또 부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또 한 번의 재앙. 이미 재앙이 한번 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서 또 비굴해지면요
더 큰 장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싸울 의지가 없으면 얘들은 무한정 물어뜯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지금 뭐 말이긴 하지만 뭐 우리 국방부가 좀 뭐 단호하게 하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전례를 봐서는 그게 말뿐인지 진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진짜 뭐 이렇게 반격을 할지 이거는 사실 저는 아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은 이 진정성을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도발할 수도 있겠다고 저는 봅니다. 국지전을. 예. 그런데 그 이제 심양에서 만난다는 그런 정보가 포착된 게 대충 언제 정도였습니까? 그게 아마 작년 그 평창에서 김여정이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과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바로, 그러니까 2차 하노이 회담 전에, 그때 거의 남북이 매일 만나다시피, 그걸 했다는. 많은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무슨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예. 전후의 상황을 대충은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분명히 약속을 했으니까 저렇게 뭐라고 그냥 땡깡을 부리고 야단 났을 거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들이 미친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미치는 이유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놈들은 원래 핵무기 포기할 의사도 없고 인권 문제 개선할 의사도 전혀 없고 그냥 우리를 인정해주고 도와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걸 인정해주고 돕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런데 뭐 애시당초 예. 핵무기가 해결이 안 되고 인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예.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는데 면피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넘어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제 그 미국의 CIA가 김정은이를 이제 몇 번 만나봤지 않습니까? 데니스 로드만 왔다 갔다 할 때 붙어가지고 다 파악을 했고, 근데 김정은이가 하는 그 많은 대화 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되게 높습니다. 되게 존경하다시피 막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의 확실한 정보고. 미국도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겠죠. 아, 얘가 날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트럼프도 이제 거기 관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과 트럼프 개인 간에 어떤 감정은 있어요, 이게. 감정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 더 나가진 않았죠. 그러니까 원칙은 또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 얘네들이 정말 나를 속여가지고 가짜 핵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했다가 나중에 내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딱 순간에 멈춰가지고 뒤집어 엎었으니까 다행인 거죠. 하지만 이제 김정은과 트럼프 간에 개인적인 감정은 남아있어요,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이제 의미심장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예. 그 대개 이쪽이 유하게 계속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이 국지전이나 이런 부분을 발발할 수 있다. 이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게 신뢰성을 높게 두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까지 뭐 천안함 폭침도 해보고 예. 목함질도 해보고 했는데 천안함 폭침을 당할 때 그 이명박 정부가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그때. 그 이제 그 천안함 폭침하고 도망치는 적의 잠수함들을 따라가면서 이걸 다 격침시켜 버리고 더 들어가 가지고 그 해당 기지를 다 초토화시켜 버리고 나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따라 들어가다가 청와대하고 연계되는 과정에서 NLL은 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보복을 못했죠. 북한은 마음대로 넘어가고 우리는 왜 못 넘어갑니까? 그래서 그때 보복을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 해군이 이게 남한 군대가 보수 정권이라고 해도 얘들이 정치화가 돼 있구나. 지금 전쟁 중인데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때 이미 제대로 못했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 그 김관진 장군께서 선조치 후보가 하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래가지고 이제 목함질의 사건 터졌을 때, 그, 박근혜 정부가 이제 북한 지피를 갖다가 10개를 작살냈어요. 그때 포쏴가지고 완전히. 그때 북한이 아주 기겁을 한 거죠. 그게 김관진 작품이구나. 맞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버리니까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무서워했습니다. 예? 오죽했으면 그 2016년도인가에 그 인천 아시아드 게임 할 때, 그때 그 황병서, 최룡해, 김장관 세 명이 날라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한번 만나겠다라고 막 그때 빌었어요 막. 예? 자 그러던 북한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우리를 개버도 합니다. 자, 그때 똑같은 김여정이 똑같은 김정은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정권은 왜 이렇게 달라져가지고 무시당하는지. 그 딱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간적으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 아무리 김정은이가 적이라고 해도 적이 적 같을 때 좋아 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삼국지 보게 되면 그 관우 장군이 조조가 적이지만 자기한테 입은 그 인간적인 면 때문에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게 적이지만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네요. 심각한 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는 이 정권을 아주 정말 개떡으로 보기 때문에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네가 뭔가 때린다고 해도 얘들은 심하게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잘못된 시그널을 주잖아요, 계속. 그렇죠. 지금 아직도 지금 여당의 정치인들이 이 사태를 파악하지 않고 계속 지금 또 뭐 화해 협력해야 된다, 미군 그 한미 군사 협력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지금 사태의 본질은 물론이고 나중에 북한으로부터의 더 큰 재앙을 막는 그 한미 연합군 훈련을 안 하자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더 큰 화군을 지금 불러오겠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보건대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국지전이나 이런 것을 벌릴 수 있는 빌미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쯤 나올 얘기는 뭐냐면 너네가 대한민국 땅에다가 한 끗이라도 하게 되면 100배 이상 보복하겠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100배. 두고 보라. 미군은 꿇어다가도 하게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면 이제 북한 애들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다 보여줬어요. GP를 10개를 작살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찍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럼 야포로 때린 겁니까? 야포로 때린 거죠, 그때. 야, 그럼 거의 전쟁 발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네. 그렇죠. 하지만 그때 때려버렸죠, 그냥. 그때 약간 도발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그러니까 총탄이 날라왔는데, 그냥 10배로 때려부셔가지고, 그때 작살났어요, 그때 완전히.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핵무기나 뭐 미사일 몇 개 빼고는 재래식 무기는 지금 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리하고 만약 붙게 되면 게임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인간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지나치게 상대방에게 녹록하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 결국 예. 국가라는 것이 사람이 아는 거니까. 예. 결국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네. 예.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가 보기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제 지금까지 쭉 해온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자국민에 대한 보호 원칙은 다 있었어요. 그럼요. 하물며 김대중 노무현 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노무현 정권 때 아무리 뭐 어떻게 했다고 해도 지금 생각해 보니까 탈북자를 온 사람을 다시 보낼 만큼 그런 거는 아마 상상도 못 했을 겁니다. 그 정권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자기 아버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되게 어렵게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그 정상회담 하면서 하루 더 있다가라고 했는데 아 자기는 안 된다고 국민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이다 더 무서운 게. 그래서 김정일이가 막 그때 뽈개 줘가지고 그렇게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을 지키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꼼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예 원칙이 없고 그냥 한없이 비굴한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그 이 김정은 남매가 정말 이거는 알기를 개떡으로 알고 있다. 그 이제 이번 도발에도 좀 돈 문제도 조금 있죠. 그렇습니다. 평양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그런 소문들을 들리고 하는데 네.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뭐 이게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식회사하고 비슷한 건데 예. 이게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그래도 나가는 거는 또 따박따박 나가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식량도 사야 되고 예.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상황입니까?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 북한 경제가 이제 300만이 아사했던 이제 90년대 후반 예. 그때 상황하고 이제 한 20년 거의 지나서 지금 상황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년대 후반에는 이제 인민들이 굶어 죽었고 상류층은 돈이 많았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상류층들은 인민들이 굶어 죽는 걸 이해 못 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류층에서 온 사람들은 그때 굶어 죽는 거 못 봤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년 지나다 보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생력을 다 키워놨어요. 돈을 번 거지. 예. 그러니까 시장화를 개척을 했고 특히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이제 그 중국식 개혁개방은 아니지만 중국식 개인농에 준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바꿔놨어요, 지금. 바꿔놓고 이제 그 선 개혁을 안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에게 주는 배급을 시장 가격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국가가 정한 싼 가격으로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농민과 국가 간에 마찰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이 이제는 아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국가가 강탈하고자 하는 쌀을 다 감춥니다, 이제는. 감추고 없다고 배째라고 그래요. 이런 전쟁을 이제 몇 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국가를 믿지 않고 내 생존은 내가 책임진다. 결사적으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제재가 들어갔지만 쌀값이 안정되고 있어요. 네. 그래, 그걸 굉장히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신종 코로나가 딱 붙으니까 이게 쌀값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도 뭔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일반 이제 그 주민들이 아닌 국가 집단은 국가의 어떤 그 노른자이들, 뭐 금강, 동광, 석탄 이런 것들을 독점해가지고 이거를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연간 한 50억 불 이상의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민들은 알아서 살고 우리는 그냥 이거 가지고 살겠다. 이게 완전히 이분화가 돼 있죠. 됐었는데 유엔 제재가 이제 그 김정은 집단의 외화 이 단지를 아예 다 깨버렸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제 금, 은, 연, 아연. 연, 아연이 바로 이제 그, 저, 검도광산이라고 함경 남도에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연, 아연 공장인데 이 연, 아연 전광을 전량 중국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게 한 20억 달러가. 크네. 엄청납니다, 그게. 야. 그, 이걸 중국이 끊었죠. 미국이 하라고 해서 끊은 겁니다. 그리고 석탄 14억 달러 정도 끊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비단. 그 북한의 그 전국에 그 누에 고치를 키우는 농장이 다 있습니다. 이거는 100% 중국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단은 중국밖에 안 쓰기 때문에 전량 북한이 수출을 하는데 이미 중국은 인건비 때문에 이걸 못합니다, 이제는. 양잠을 못하구나. 예. 그래서 이 비단 수출을 한 10억 불 정도 되는데 이걸 다 끊었어요. 자, 그러면 연간 한 최소한 한 50억 불 정도가. 50억 불 정도가 끊어. 통째로 그래. 빛난 얘기잖아요, 지금.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신종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무역 거래까지 다 끊겼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북한 이 기관, 북한 이제 중산급 이상의 이 기관 이 집단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고난의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경험하지 못한. 그래서 그 이 김여정하고 이제 김정은이가 이렇게 막 폭파하면서 막 쇼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도 있는 거죠. 너무 경제적으로 압박이 오니까 문재인이한테 이제 여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빨리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개성공단 풀고 금강산 열어놓고 돈 막 좀 도와주고 해라, 빨리 이거. 우리 죽겠다, 이거. 근데 그거는 김정은의 입장인 것이지 문재인 정부 입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해주고 싶긴 하죠. 하지만 미국이 지켜보고 있고 유엔 제재라는 것은 유엔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걸 어길 경우에는 대한민국이 유엔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리한 요구를 김정은에게 급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그 북한 내부의 그 경제 문제가 그 일반 주민들은 안정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정권을 지탱하고 있는 이 상류 집단, 이 기관 집단이 지금 거의 붕괴 초읽기로 가고 있다. 그래서 오죽급했으면 중국이 지금 석탄을 지금 풀었습니다. 원래 못하게 돼 있는데 석탄 그 밀수를 갖다 눈으로만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좀 석탄이 좀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신종 코로나가 없었으면 관광객 100만 명을 평양으로 보내서 최소한 10억 달러 이상은 벌게 해주겠다는 게 중국의 그 생각이었었는데 이것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정권은 그냥 딱 골목으로 몰려가지고 올무에 딱 걸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이걸 끊는 거는 사실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할 수가 없고 중국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종 코로나에 딱 걸려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에 따라서 이제 김정은 정권의 전망이 사실은 결정된다고 봅니다. 굉장히 초조하겠어요. 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우리가 예. 가장이 돼가지고 이제 예. 뭐 그런 이제 생계가 곤란해질 때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예. 잡도 없어지고 예. 그 이제 예금 잔고가 떨어지고 쫙 내려가는 그런 거를 예. 아마 그런 거를
태어나고 나서 처음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두 남매가. 예. 또 초조할 테니까 밑에 사람들 다 보고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지금 보통 가장하고 똑같은 상황이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북한의 이제 비경직성. 너무 경직되다 보니까 그 최고 지도자의 생명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너무 이제 막아놨지 않습니까? 적당한 경제 교류를 시켜야 숨통이 튀는데 가뜩이나 어려운데 그걸 완전히 막아버리니까 이 막는 데 대한 그 피해는 전부 다 김정은 축군들이 보고 있어요. 이 중국하고 뭔가 밀수도 하고 좀 거래를 해야 떨어지는 돈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간부들의 용돈이 다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최소한 이 사람들이 이 가호 유지를 하려면 그 남한에서 들어간 그 뭐랄까요, 이제 믹스커피. 이게 지금 평양에 유행돼가지고 믹스커피를 그래도 몇 끼 먹는 사람 정도가 돼야 이제 가호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 이것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커피도 못 마시고. 좀 내부적으로 좀 불만들도 많겠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이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김정은이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이제는 나가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그 김여정 정권이 지금 그 내부에서 숙청을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보가 들어오겠지만 지금 작년 말까지 지금 계속 죽여왔는데 또 죽이고 있어요, 지금. 약간 그 폭정을 통해가지고 입을 닥치게 만드는 그런 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정이라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올 때가 오고 이게 나사가 이제 쪼이다 하고 되는데 나사가 빠가지지 않습니까? 이제 빠가지는 그 타이밍에 지금 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 사실은 북한 정권이 여유가 있으면 문재인 정권을 기다려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남쪽하고 거래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북한 내부는 지금 한류 열기 남쪽에 대한 동경으로 지금 가득 차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는 김정은 정권 계속 해봤자 굶어죽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남쪽하고 합치든지 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건 체제 내부의 위기가 지금 한꺼번에 오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남한하고 끊고 이제는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중국한테도 이제 수익을 얻겠다는 전략으로 바뀐 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참 딱하게 된 거죠, 대부분. 그런데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뭐 예. 거의 예상을 전혀 누구든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못했던 거니까 이 김정은이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부잣집 출신이니까 예. 상황을 좀 낙관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옛날에 쏟은 방식대로 돈을 쓰더라도 예. 문제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지 이 통계를 보니까 대중무역 적자도 계속 확대가 되어 왔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좀 어렵게 컸으면 뭐 내핍도 하고 해가지고 장기전은 나갈 건데 그래서 돈을 좀 자기 능력에 비해서 제재가 있었던 17년, 18년, 19년 좀 과하게 사용해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예상보다 훨씬 더 외환 보유고가 고갈이 좀 심하지 않겠냐. 좀 더 빨라진 측면이 예,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장성택 그 행정부장이 살아있을 때 이 사람은 이제 그 좀 미래를 보고 발전소나 이제 어떤 도로 같은 거, 항만 같은 거를 좀 정비해가지고 기초 경제를 좀 세우자. 그래야 이제 우리가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한 게 뭐냐면 뭐 미림 승마장, 뭐 마식용 스키장 또 뭐 이제 뭐 또 무슨 건물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사치품만 많이 지었고 여기에 이제 국가 재정이 다 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관광을 했으면 그래도 좀 소통이 예. 트였을 거예요. 그리고 막판에 이제 김정은이 정신 차리고 중국인들 100만 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양도온천, 그다음에 원산 갈마 그리고 이제 원정지구를 갖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었는데 딱 신종 코로나가 딱 와버리니까 이거는 정말 2중 3중에 그냥 악재가 그냥 막 한꺼번에 겹치는. 그런 결과로 지금 오고 있다는 얘기죠. 코로나가 왔을 때도 아주 조기에 국경 차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코로나를 막기 위한 건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교역을 완전히 그냥 배란 끝으로 밀어넣은 것 같은 거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왜 갑자기 막을 수밖에 없었냐면 그 이게 그 중국에서 갔던 1만 명의 그 중국인들이 전부 다 남방 지역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그 여행을 허가할 때 남방 지역을 먼저 허가했습니다. 여기 우한이 포함되어 있었죠. 하하.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자, 그 심양, 단동, 평양까지 논스톱으로 기차로 옵니다.
그럼 그 기차 안 자체가 하나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딱 깔려 있을 테고 그 기차를 지키는 국가안전보위부, 통전부 전부 다 간부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평양으로 들어가가지고 평양 간부들만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신종 코로나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평양 중심부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북한이 바로 폐쇄를 했구나. 폐쇄를 해가지고 이거를 막은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냥 전파가 되는 시점에 막은 거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이미 전파가 됐어요, 사실은. 아, 왜 예방조치를 취한 게 아니고? 예, 예. 이미 됐죠. 돼가지고 지금 북한이 계속 못 잡고 있는데 그 못 잡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먹지 못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 면역이 떨어집니다. 면역이 떨어지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버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한번 걸리게 되면 막 잘 쉽게 걸리기도 하고 많이 또 죽어요, 또 거기서.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이거 풀고 싶은데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사실은 신종 코로나라는 것은 평양의 중심부가 뚫리게 되면 바로 경호부대가 뚫리고 경호부대가 뚫리면 김정은도 뚫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정은의 생명도 장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김정은 본인도 고도 비만이 지금 이제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가 들어가는 순간 데려가겠죠, 김정은이도.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상황입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아주 난감한 상태인데 또 한 가지 뭐냐면 김정은 본인의 건강이 지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조금 이따 말씀해 보시죠. 예. 예. 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신 참 이 여러분을 모셔가 대화를 해보더라도 우리 강철한 대표는 글도 잘 쓰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또 정보도 참 이렇게 전체를 다 깨고 아무 원고 없이 그냥 던지는 질문마다 이렇게 머릿속에 머리가 내보다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치면은 우리 광철한 TV가 벌써 한 14만 정도 돌파했다고 하니까 북한의 고급 정보를 우리가 취득한다는 점에서 꼭 여러분들 강철한 TV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김정은 씨 건강. 예. 예, 우리가 보기만 해도 좀 이렇게 좀 위태위태 보는 사람도 부담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가 강할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은 또 입수하시는 정보를 평가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행동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예. 그 이 사람은 이제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예. 자기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그 이게 막 터지는 거. 평양에서 막 요란하게 막 폭죽을 터뜨린다든지 아니면 강원도 원산에 가가지고 대포가 쏘는 걸 그걸 본다든지. 그러니까 늘 보면 한 달에 대여섯 번씩은 늘 폴 쏘는 데 나가 있었습니다. 그 참, 저는 예. 강철한 대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니까 나올 수 있는 얘기. 예, 미사일 쏘든지 뭐 하든지 계속 쏘는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아, 이 친구는 보니까 뭔가 스트레스 푸는 용으로 이걸 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김정은이가 다르게 김정은이는 되게 빨빨거립니다. 이렇게 막. 현지지도 막 자주 다니고 막 지적질하고 막 욕질도 막 이걸 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관되게 했기 때문에 김정은 본인이 건강할 때는 이 패턴을 다 보여왔는데 자, 4월 11일부터 패턴이 전혀 달라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물론 그 전에도 패턴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작년 말 올해 초에 김정은이가 이제 그 연말 회의를 요란하게 했는데 거의 일주일간 회의만 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온 정력을 다 쏟아가지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유엔 제재가 왔기 때문에 이거 풀기 위해서 막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보름 동안 얘가 안 보였어요, 김정은이가.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한 4월? 아니, 거기 이제 한 1월 한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예. 그때 안 보였는데 그 1차 쇼크가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짝 그렇게. 그래서 그때부터 김정은이가 잘 못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4월 11일 날에 김정은이 그 원산에 그 유도 미사일 그 시험장에 갔다가 그때부터 안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미국 정보기관이 파악해 본 데 따르면 약간 폭발음이 있었다, 거기서. 이건 거의 확실한 정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김정은이가 뭔가 고막이 터졌다든지 뭔가 이제 사고가 당했냐. 아니면 1월 달에 왔던 쇼크가 더 과해져가지고 혈관 수술을 했냐. 근데 지금 정보를 쭉 보니까 수술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팔로 했는지 아니면 사지를 했는지 그건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김정은 본인이 이제 이게 팔을 보여주면서 나 이게 했다고 이렇게 자기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의 정보기관이 수술한 것까지 알았기 때문에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이게 정말 안 좋은 건지 좋은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죠. 이렇게 보이면서. 예.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그 과거에 김정일 때 뇌출혈이 와가지고 프랑스 의료진이 거기 갔습니다. 가가지고 그걸 이제 수술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이걸 CIA가 털어가지고 가로챘습니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언제 죽을 것이라고 딱 예측을 했는데 그게 딱 맞았어요. 그때 북한이 너무 놀래가지고 프랑스 의료진을 안 부른대지는. 대신 북한의 봉화진료소의 최고 의사들을 프랑스, 독일, 스위스로 보내가지고 다 거기서 유학을 시켜가지고 장비 세트로 다 가져왔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을 치료하는 의료진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요 지금 요 근래는 제법 장기간 지금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지금 안 보입니까? 지금 거의 또 한 달째 지금 안 보이고 있죠. 한 달째 정도. 예. 그러니까 4월 11일 이후에 그때부터는 완전하게 김정은이가 문제가 생기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5월 1일 날에 그 순천 림비도에 나왔는데 되게 어색하게 나왔거든요. 다리 절면서. 예. 상태를 보게 되면 되게 이상했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달 만에 또 나와서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데 그 정치국 회의에서도 약간 행선수술을 했다는 말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4월 11일부터 현재까지 김여정의 권력이 커지는 게 눈에 확확 띕니다. 계속 띄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정치국 회의할 때 김여정에게 당 조직지도부 1부장의 칭호를 주면서 권력을 또 승격을 시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거 쭉 보니까 인민군 군대까지 통솔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민군 총참모부의 그 지시를 내가 위임해서 한다. 그럼 총참모부라는 것은 인민군대의 작전부대의 최고 상위기관인데 이거는 전쟁할 때 총참모부가 가동이 됩니다. 평상시 때는 이제 일반 이제 그 기구화되어 있지만 그런데 김여정이가 총참모부를 움직인다는 것은 최고 사령관 직책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김여정이가 어떤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지만 개인 우상 숭배 1인 지배 체제에서는 2인자 권력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가 친동생이라고 할지라도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으면은 예. 2인자를 통상적인 이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잘 인정을 안 하려고 인정 하는데 안 하죠. 예. 근데 전체주의 국가에서 2인자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예. 무슨 병고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그렇습니다.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도 보게 되면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앙당 부장 그리고 이제 뭐 경공업부 부장 약간 좀 이렇게 말단직으로 줬거든요. 물론 상징적인 파워는 있지만 그런 이제 가족의 여자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요. 그리고 가족의 여자가 개입해가지고 권력이 생기게 되면 잘못을 해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자 김여정이가 키우는 사람을 김정은이가 죽인다고 하게 되면 그 싸움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는 간부들이 쭉 보다 보니까. 김정은보다는 김여정 치마폭에 쌓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김영철 당위원, 부위원장. 지금 보니까 이제 뭐 김영철 내세워가지고 막 다 일시키고. 그러니까 이미 김여정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다 돼 있어요, 이게. 그리고 김여정이는 김정은을 컨트롤 하니까 굳이 김정은한테 가가지고 이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뭐, 그러고 기분 나쁘면 죽여버리고 하니까. 그렇죠, 예. 김여정이 최소한 그렇게 안 할 거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김여정이가 대남 관계를 총괄한다고 하면서 인민군 총정치국 군대의 행동도 내가 위임하겠다. 그러니까 군대도 지고 대남 관계도 지고 다진다. 이거는 사실은 그 김정은이 멀쩡하다면 굳이 일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면 상당히 그 김정은이가 우리가 모르는 종류의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살아는 있지만 그 우리가 김정은이가 말하는 것들을 들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말을 할 때 정상적으로 말을 못 하게 되는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뭔가 두뇌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김여정이가 김정은을 대신해서 다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예. 제가 이제 모체에서 듣기로는 어떤 건가 하니까 예. 거의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고 예. 어쩌면은 그냥 아예 벌써 떠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지 않으면은 꼭 예. 절대 김여정이가 저렇게 나와서 활동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가부좌정적인 구조라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파워가 굉장히 세다고 그러는데. 셉니다. 예. 그리고 지금 북한이라는 사회는 정말 진짜 말씀했다시피 남전 여비가 아직 꽉 차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김여정이가 아무리 당중앙이니 뭐니 해가지고 친권을 줘가지고 올려 세운다고 한들 30대 중반도 안 된 여자가 저렇게 설치게 되면 그 감정이 또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거 나라가 아직 개판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너무 리스크가 큰 이 정치 행태인데 그걸 이걸, 지적하더라고요. 이걸 김정은이가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김정은이가 나올 때는 이 김여정이는 그냥 뒤에 숨어가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널뛰게 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좌한 역할이었지 중앙에 개입을 안 시킨 거죠. 중앙에 개입을 시키는 순간 권력이 복잡하게 꼬이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그걸 알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친구가 이제 당 중앙에 올라와가지고 권력을 쥐면서 김정은을 대신한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것은 김정은의 역할이 축소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왜 축소가 되냐?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단계로 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합리적인 추론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예.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장성택 씨가 옛날에 김정일이 내출을 와가지고 6개월 동안 그 자빠져 있는데 그 기간 동안 권력 경백을 누가 메웠냐? 김정일이가 메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일은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권력을 메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성택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에게 붙어가지고 많은 견제를 받았지만 김정일이 보기에는 제일 믿을 만한 게 장성택이기 때문에 이 안에 맡긴 겁니다. 그때 장성택이가 권력을 엄청나게 키웠죠. 결국은 이제 김정은이하고 대적할 만큼 세력이 형성돼 있었고 그게 바로 이제 권력의 결과로 봤듯이 지금 김정은이가 몸이 안 좋을 때 지금 당장 믿을 만한 사람은 김여정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남편은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김여정이가 너무 지나치게 권력이 커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여정의 내공이 형편없고 지식도 없고 소양도 없어요. 그걸 어떻게 어디서 봤습니까? 그 문장 보게 되면요. 그 어린아이 그냥 하프레 하듯이 막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도 글 쓰는 사람이라서 보니까 이 문장 문장 하나하나가 다 김여정의 속마음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뭐 어? 뭐 매스껍다든지 뭐 깨끗하다든지 뭐 깨끗하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북한의 평양 여자들이 막 누구를 모면할 때 쓰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이게 김여정의 그 속이 뒤틀린 그 여자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 뭐냐면 통전부의 문장가가 김여정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쓴다는 얘기죠 이게. 그러면 이제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이미지나 국가의 수준이 그래 김여정이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한 거죠. 그리고 문장을 보시구나. 그 나오는 굴발이나 이 소리를 보게 되면 정말 조잡하고 추잡하고 너무나 이거는 진짜 국가의 말이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은. 그건 글을 쓰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눈이겠네요. 예, 그러니까 최고 권력자인 김여정이의 수준이 지금 딱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상적인 사람들은 참 이게 눈에 보이는 꼬라지가 아, 이건 정말 눈 뜨고 못 볼 지경으로 올까 봐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겠네. 그렇죠. 예. 이제 망할 때가 오는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여성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북한에서 늘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것도 우리도 써요. 예, 그 말이 지금 북한에서 지금 회자되고 있습니다. 아 이제 망할 때가 오는구나. 그렇잖아요. 진짜 암탉이 울잖아요 지금. 아, 온 동네 지금 쓰시면 사람까지 막 죽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뭐 서태후 같이 정말 뭐 이렇게 뭐 권력이 우지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몰라도 제가 보건대는 김여정은 철이 없어요. 그리고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눈 사람이고 그런 정을 나눈 사람인데 그게 돌변해가지고 막 그렇게 수상한 말을 막 쏟아내면서 막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인간적으로 너무 소양이 부족하고 그래도 김여정이 갖고 있는 자산 가운데 하나잖아요. 문재인. 그렇죠. 네, 굉장히 귀한 자산이잖아요. 얼마나 잘해줬습니까? 이렇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하지만 뭐, 이렇게 네. 본인 혼자서 다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뭐, 네. 못 도와주는 거지. 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뭐. 굴뚝같지. 굴뚝같지.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산을 그렇게 쉽게 그냥 그렇게 내팽개쳐버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네. 대략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이렇게 흘러가면은 예. 서민들은 북한에 있는 서민들은 뭐 그동안 훈련을 받아가지고 뭐 살아남는데 성공하겠지만 예. 이제 일종의 봉급이라나 그쪽에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이제 뭐 월급이란 말 월급 씁니까? 예, 씁니다. 예. 그 월급으로 이제 편안하게 따박따박 받았었던 당 고위 간부나 이런 사람들의 삶이 상당히 많이 어렵겠네요. 곤란해집니다. 이제 그 북한은 이제 그 중앙당 간부부터 이제 중간 간부까지 다 레벨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간부에게 어떤 레벨의 공급을 해준다. 그럼 이제 중앙당 어떤 뭐 1급이고 3급이 있겠는데 제일 높은 데는 이제 데일리로 공급을 합니다. 매일 그냥 뭐 계란, 사과, 뭐 우유 이걸 공급하죠. 이건 최고의 상위 계층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남쪽에서 올라간 그 비전장 장기수라고 있죠. 이 사람들은 한 3등급, 5등급 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사과가 온답니다. 비전장 장기수들. 예. 이인농가 뭐 예, 그런 사람. 예,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북한이 좋아가지고 올라갔지만 자, 남한에 있으면 사과는 매일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주일 기다려가지고 달라오는 게 두 알인가 세 알인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인 하나 먹이고 애 하나 먹이고 자기 뭐 한 번 먹으면 땡인데 그 절망감이 사실은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사람들은 정말 북한에서 정말 상류계층인데 자, 국가의 돈이 사라지고 물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 데일리 공급이 끊깁니다. 데일리가 일주일화되고 일주일 공급은 한 달이 되고 한 달 공급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부정부패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 돈은 이미 휴지가 돼 있고 달러를 보는 사람이 최고인 거지. 권력하고 비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데 달러가 없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권력을 지는 순간 달러를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김정일 때에는 그 달러를 먹어도 적당히 먹으면 다 봐줬어요. 왜냐면 내가 못 주니까 이걸 안 봐주게 되면 얘들이 미국의 CIA 돈 받아가지고 날 죽일 거다. 이거 김정일이 진짜 한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인민군대 총정치국 간부들이 다 돈 받아먹는 거는 적당한 수준으로 다 봐줬어요. 상당히 실용적이었네. 예.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못 봐주겠다 이거죠. 자, 내가 있는데 너희가 왜 돈 받아먹냐 이거죠. 그러면 이 지금 총정치국이 간부지만 잘리는 순간 바로 고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연금이 있습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 돈이라는 게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금으로 1,000원 준다고 해도 그 1,000원 가지고 쌀 100g도 못 써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직에 있을 때 돈벌이를 하지 않으면 못 살게 돼 있고 그런데 김정은이는 그 돈 번다고 또 죽이고 그야말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 간부 집단은 갈 길을 잃었어요 지금. 그리고 김정은 믿고 갈 수도 없고 또 안 가자면 자기 죽겠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가게 되면 내부 어떤 그런 반란, 변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비교적 그래도 김정일이가 얼마 정도 집권했습니까? 지금 거의 이제 8년째 이제 오고 있죠. 네. 예. 그게 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권력 승계 과정에서 또 훈련을 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대개 이제 보면은 재벌 집안들도 예. 2대째는 아버지가 하는 걸 많이 봐가지고 예. 좀 절제력이라는 게 뛰어나고 그렇습니다. 3대 같은 데 가면 좋은 교육을 받았지만 예. 할아버지 세대가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예. 그래서 이제 3대 때는 대부분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예. 뭐 그것도 권력이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김일성이를 본 사람하고 그냥 말만 들은 사람하고 다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륜이나 이런 것도 부족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돈도 없고. 예. 그렇다가 경륜도 없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단은 간부로 등용을 하게 되면 거의 늙어 죽을 때까지 현직에 줬어요. 보장을 해줬고. 예, 보장을 해주고 그 자녀의 순계까지도 다 보장해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충성만 하게 되면 나는 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리고 사람을 죽일 때에도 그냥 선별해서 죽였지 막 죽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김정은 본인이 젊다 보니까 50대 이상은 다 잘라버리는 그런 건데 이걸 한꺼번에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한꺼번에 막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간부들이 그 충성할 그런 필요가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이 이어받긴 하지만
수명이 짧은 겁니다, 얘들도. 짧아지기 때문에 부성부패가 더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안 들키면 다행이고, 들키면 죽어야 되니까, 다 거기 운에 맡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의 그 질서가 자기 아버지에 비해서 완전히 지금 붕괴되다. 와해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진짜 트럼프가 그 솔레마니 식으로 김정은 주변에 한 방만 딱 치게 되면요. 그냥 순식간에 그냥 와루랄 하게끔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김정은이가 지금 제일 겁나는 게 트럼프가 마음 이제 바뀌어가지고 자기를 딱 한 방에 치는 거. 이거를 지금 제일 두려워하고 있죠. 이인자도 안 보이고, 응? 김여정이가 만약 한다고 칩시다. 김정은이가 없는 김여정이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냥 날아가서 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중국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험악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막 그 중국하고 장사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하고 남한 사람들은 눈먼 돈이 되게 많았어요. 많이 떼우기도 하고. 물론 중국인들도 돈을 많이 떼우긴 했지만, 이 사람들은 보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내가 떼웠지만, 그 보복하려고 사업해가지고 또 뜯어가지고 왕또 가지고 또 날아가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하고 사업해가지고 돈 번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붙어 있다 보니까 늘 멸시합니다, 사실은. 북한 사람들을. 깔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 대한 감정이 되게 험악하죠. 그리고 특히 북한 지도부는 더 센 게, 사실은 그 미국이나 한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는 요구하지 않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중국은 사실은 말이 중국식 개혁개방이지, 중국식 개혁개방이라고 하는 그 말은 정권 교체가 동반되는 단어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김정일 때부터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 아들 김정남이가 중국식 개혁개방 한다는 말을 떠버리기 시작하니까 그 아들까지도 막 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개방이라는 그 단어가 정권교체라는 말하고 똑같기 때문에 중국을 정말 경계하죠, 북한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냐면 중국하고 붙어 있는 게 남한하고 붙어 있는 것보다는 좀 안전하다고 느낀 것 같아요, 김정은도. 김정은이가 그런 거죠. 아니면 대다수 사람들은. 그러니까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정권을 지키는 길은 남쪽하고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 내부에 많은 북한 인민들이 남한에 대한 그 열망이 너무 심해지고 있어요.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뭐 그런 기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생활 수준이 너무 높다는 거 다 알게 돼 있고, 또 한류 드라마 보게 되면 전부 다 멋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 내부의 사람들이 남쪽하고 뭔가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는 김정은 정권 본인도 남한하고 이제는 해봤자 돈도 안 벌리고, 남한, 북한의 민심이 더 계속 이제 일로 가니까 이걸 끊고 중국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치면은, 예, 보통 대중들은 중국 지배하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제 우리가 독일 통일되기 전에 그 서독이 이제 한 게 뭐냐면 동독 지역에다가 라디오 쏘고 TV 쏘고 해가지고 그 동독의 게스타즈가 이제 서독의 방송을 못 보게 하는 걸 포기했습니다.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포기했어요.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다 봤어요, 이거. 그럼 당연히. 그게 제 훈련을 다 받은 거네, 통일되기 예. 전에. 그러니까 당연히 동독인들은 자, 서독으로 갈래? 아니면 공산 세력의 재집권을 찬성해 줄래? 그럼 뭐 다 끝난 거네. 완전 끝난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저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가지고 이제 새로운 세력이 이제 그런 때가 올 겁니다. 자, 우리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남한에 넣어야 되지 말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우리가 따로 살자. 자, 이럴 때 북한 인민들이 너네 다 비키라. 응?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 준 남한, 대한민국과 우리가 힘을 합치겠다. 절대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보수 정권 때는 좀 나았지만 소위 진보 정권 때는 항상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 단 한 번도 거론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김정은 정권만 갖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믿고 남쪽에 갑니까? 분명 우리를 노예화 시킬 것이다. 이런 말이 현혹당하게 돼 있어요 지금. 하지만 서독인들, 동독인들은 노예화 한다고 거짓말했을 때
누구도 안 믿었습니다. 정보를 다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제 예. 전단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효과적인 그런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니냐. 그러니까 전단지도 이제 물론 전단지 사실 너무 정치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불필요한 자극을 줄 수가 있죠. 근데 저희는 사실은 이제 중국을 통해서 다 보내고 있어요. 요즘에는 중국에 나오는 북한인들이 뭐 몇천 명씩 되니까 그들한테 그냥 USB 하나씩만 줘도 다 가지도 갑니다. 이제는. 그렇게 들어가는 그 이 한류의 물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끝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USB가 이제 64기가, 124기까지 나오는데 이 64기가 정도의 USB에다가 대한민국 영화 한 20편을 담아가지고 북한에 보낸다. 그러면 이 하나의 USB가 100개, 1000개를 복사가 돼가지고 그냥 쫙 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거를 하는 방법이. 그 이거를 사실 해야 되거든요. 가장 효과적인 네. 방법이. 사실은 저희 단체가 이제 이걸 하면서 단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저희가 북한 전략센터라고 이제 저희가 예. 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이게 북한 내부에 USB를 보내는데 특화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일 많이 보냈고요. 아, 그냥 USB만 특화를 하시고. 예, 예. 그래서 북한 보위부가 우리를 찍어가지고 악랄하게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고 한다고 지금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저희가 딱 하나 표적으로 해가지고 모든 USB에다가 국제시장을 다 담았어요. 필수 과목으로 담은 거. 필수 과목으로. 이 영화 한 편에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게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 세대는 그 영화 보면서 사실은 눈물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의 젊은 세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60년대 때 경험했던 그 감정하고 똑같습니다. 북한의 젊은 애들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북한 청년들이 다 울어요, 막. 영화 한 편에 대한민국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보위부가 그 영화 막으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영화가 엄청나게 파워풀인데, 그 영화를. 예, 이걸 저희가 집중적으로 북한에 뿌렸는데, 엄청 효과가 좋았어요, 이게. 이걸 저희가 뭐 연간 지금 한 10만 불 규모로 하고 있는데, 한 20만 불, 50만 불, 100만 불까지 끌어올리게 되면 북한은 진짜 망합니다, 저거. 그거를 만일에 후원하거나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정확하게 또박또박하게 말씀을 저걸 보고 예. 하시죠. 그러니까 저희 뭐 북한전략센터. 북한전략센터. 예, 홈페이지에 예. 오시면 저희 후원계좌도 있고요. 또 우리 강철한TV 후원계좌는 우리가 제 개인계좌가 아니고 단체계좌입니다, 저거. 예, 그래서 우리 강철한TV에 그 계좌로 입금시켜주면 저희가 북한의 USB를 뿌리는. 북한전략센터.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에서도 북한 전략센터를 치면 다 나옵니다. 아니면 예. 이제 강철한 TV에 강철한 이름으로 후원을 하면은 예. 그게 북한의 USB 보내기 운동으로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사용이 된다 이야기시죠. 그렇습니다. 그 운동은 얼마나 해오셨습니까? 저희가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12년 이상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 하시고. 예. 참 그거는 뭐 인상적이네. 제 세대는 이제 60년을 기억을 하거든요. 예.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는 가난을 마지막 끝자락 정도는 예.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국제 시장 같은 영화를 보면은 뭐 많이 울거든요. 울죠. 예. 예. 그게 이제 북한 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그 심정이 상대되고. 그 영화를 보면서 애들이 너무나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렇죠. 영화 한 편이 그 북한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를 우리가 북한에 많이 보내야지 독일하고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아마 분명히 그럴 겁니다. 김정은이가 죽고 나가도 그 기득권 세력이 살아남으려고 중국한테 붙어가지고 친중화를 하려고 할 겁니다. 결국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럴 때 그때는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입니다. 그때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대한민국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선동에 속아가지고 분단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한 1년에 되게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저희가 지금 연간 한 1만 개 정도의 USB를 만 개 정도. 예, 북한에 뿌리고 있습니다. 만 개 정도. 우리가 라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저희가 이제 북한 보위부에 잡혔기 때문에 공개를 하는 건데요. 이 중국의 대형 트럭 같은데 이제 우리가 USB 한 천 개를 박아놔도 안 보입니다, 사실은. 찾기가 힘들어요. 쫙 들어가가지고, 그, 라진 시장 그, 캄캄한 밤에, 불도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쫙 뿌립니다. 그러면, 북한의 꽃제비들이 새벽에 쫙 나와요. 전국에서. 얘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그래서 USB 하나가 이제 북한 돈으로 달러로 이제 한 $20 정도 하거든요. 북한의 최고 많이 버는 회사의 한 달 월급이 한 $3, $5밖에 안 됩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딱 죽는 꽃제비 불쌍한 아이가 횡재하는 겁니다, 이게. 횡재네. 횡재하게 되고 그 영화 한 편 한 편당 5불, 10불씩 돈을 다 팔 수가 있어요. 잘라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얘들이 전국에 착 팔아먹을 때 보위부에 체포가 돼도 나는 주승거기 때문에 출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보호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한 몇 년을 뿌렸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제 보위부에 체포가 돼가지고 한번 좀 혼나기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만 개. 예. 1년에 만 개. 만 개를 저희가 한 10만 개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으면, 정말 북한 정권의 변화에, 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1만 개에 얼마가 소요가 되는 겁니까? 1만 개, 이제 한 개당 최소 우리가 이제 뭐 한 $10 정도로 계산하면. 10만 불 정도? 예, 10만 불 정도, 예. 그럼 그거를 만 개에서 얼마 정도로 올리는 거? 만 개에서 뭐 5만 개. 5만 개. 예, 한 10만 개까지 저희가 만약 하게 되면, 그리고 또 북한 내부의 수요가 또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그 USB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은 비싸가지고 사기도 힘들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예, 아무것도 아닌데, 그 USB 하나 소유한다는 게, 이게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얘기죠. 20불짜리 USB 하나 우리 가지는 게 엄청나게 큰 거죠, 사실은. 방송에 나오시면 꼭 그 이야기를 좀 하셔야겠네. 예. 광고 겸 해가지고. 예. 그러면 $10면은 이게 $10가 US달러는 US달러입니다. 예, US달러입니다. 예. US달러에 $10면은 만 개면 10만 달러고. 그렇습니다. 예. 그걸 한 5만 개 정도면 50만 불 정도. 예, 예. 후원이 주로 국내 후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는 이제 불행하게도 미국 쪽에서 저희가 후원 받아가지고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예.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요즘에 삐라 사건도 보면서 저기 북한 정권이 저렇게 발작한다는 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작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삐라보다 무서운 게 이게 USB가 제일 또 무서운 겁니다. 사실. 가장 무섭겠네요. 내가 예. 이게 생각해. 그리고 그거는 또 예. 거의 영구적이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카피가 되면 뭐 복제가 되면 그게 뭐 엄청나게 그냥 늘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북한의 보위부가요 뭘 하냐면 빈 USB를 북한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검사하는데 그 왜 검사하냐면 북한의 젊은 아이들이 그 지워진 영상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외부에서 보내는 일종의 포렌식이에요. 예, 외부에서 보내는 애들이 무서우니까 지워가지고 보내는 게 많거든요. 아. 그니까 처음에 보위부가 또 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복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보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 평양의 똑똑한 아이들이 깎을 수가 없구나. 이걸 다 이제 해가지고 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중국에서 이제 디스플레이가 너무 이제 팽창이 돼가지고 그 워낙 싼 데다가 중고품들은 거의 공짜로 북한에 풉니다. 근데 북한에 풀 때 그 USB 단자가 달린 TV가 아니면 북한에서 팔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북한 영화를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USB를 통해서 남한 영화나 다른 나라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제 그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TV가 없어가지고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TV는 다 있다고 그래요, 북한에도. 문제는 이제 콘텐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USB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대량으로 이걸 우리가 보내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변화를 우리가 가져오지 않을까. 지금 사실은 그런 겁니다. 비행 전투기 한 대 사오는데 한 3,500억 들어가잖아요. 좋은 비유네. 3,500억에서 한 500억만 떼가지고 USB 한 뿌려보라. 1년이면 북한 진짜 망합니다, 지금. 그거 뭐 옛날에 호메니가 그렇게 해서 권력 잡은 거 아니에요? 예. 이란을 붕괴시킬 때. 예. 그 모든 게 자원 배분이네요. 예. 그러니까 북한의 정보기관, 그러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체제 유지를 위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경 봉쇄, 하나는 외부 정보 유입 차단. 이 두 가지만 유지가 되면 북한 정권은 붕괴되지 않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두 개를 깨는데 전력을 다하면 싸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수 정권이든 좌파 정권이든 이 두 개엔 전혀 관심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북한을 경험한 탈북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도 사람들이 뭐 그런 거나 해가지고 뭐 되겠어? 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제가 들어보니까 예. 가장 저비용 고효율 방법이네. 맞습니다, 지금. 예. 가장 그 증폭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네. 그러고 뭐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북한 정권이 그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가짜로 다 세워진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사실이 들어가게 되면 가짜는 그냥 자연스럽게 붕괴되게 돼 있어요, 이거. 아주 명언이네요. 예. 사실이 들어가면. 바쁘시더라도 좀 자주 나오셔가지고. 예, 자주 예, 불러주십시오. 예, 자주 좀 모셔야겠는데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참 강철한 대표님 모시고 두 번째 모셨는데 이렇게 모시고 대화 나눌 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척척 박사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 강조하는 것이 그 국제시장. 국제시장 영화가 USB를 통해가지고 북한에 유통되면서 엄청난 그런 그 북한 젊은이들에게 감동과 또 대한민국을 이해하는 그런 또 통일을 위한 그런 초석을 닿는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강철한 대표가 하시는 사업이 지금 만 개를 한 개당 10달러니까 10만 불 정도를 투입하는데 그것이 한 5만 개 정도가 50만 불 정도 투입될 수 있으면은 북한의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장 북한 문제에 정통한 그런 지식과 정보를 공급하는 강철한 TV를 방문하셔서 구독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 여러분 후원도 좀 꼭 하셔서 북한의 USB가 전달되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한 몫을 단단히 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런 한국의 시민들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